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데일리 가스폴 북톡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좋은 책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21일 금식 중에 여유가 좀 있어서 캄보디아 여행지 30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공짜로 받았어요. 김우택이라는 분이 K2 여행사를 운영하십니다. 프놈펭에서. 근데 K2 여행사 가서 저희가 매년 저희들의 그 비자를 갱신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은퇴 비자를 받아서 1년에 350불인가 주면 1년을 그냥 살수 있고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너무 편해요. 아마 그래서 캄보디아가 선교지로 또 하는 이유가 비자를 막 줘버려요. 가난한 나라니까 와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그거를 또 비자를 연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K2 트래블 가서 했는데, 아니 그이 한국 사람이 쓴 여행지가 있어요. 김우택 씨가. 그래서 글과 사진을 다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살게요 그랬더니 그 캄보디아 사장님이, 아 그거 우리 남편이 한 거예요, 하나 공짜로 드릴게요, 우리 뭐야 단골이시니까. 그래서 아 남편이 한국 분이세요 그랬더니, 아 그렇다고, 너무 너무 정말 선하게 생기시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 김우택 씨가 1973년도에 이 책을 출판합니다. 아, 이분도 대단하죠. 캄보디아 와서 살면서 4년 동안 고생 끝에 캄보디아 한글 사전을 출판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도 다른 분이죠. 여행사를 하러 오신 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딱 갖다 놨는데, 문제는 이제 공짜로 받는 책은 역시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꽂혀 있었는데, 뭐 금식 중에 시간 널널하니까 그냥 딱 뽑아서 읽었는데, 아 저에게 굉장히 새로운 의미를 줬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회개할 점들과 각성할 점, 또 다른 그 제가 책을 쓰고 싶은 프로젝트 하나 생겼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30곳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럼 내가 20년 동안 몇 곳이나 다녀봤을까 이렇게 적어봤더니, 와 8곳밖에 안 갔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좀 회개했어요. 아,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이 나라의 유적지를 그렇게 안 다녔을까? 그리고 여덟 곳을 보니까 다 내가 사역하러 갔기 때문에 방문한 곳이더라고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조금 건강한 마음 자세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나라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제가 간 데가 앙코르 와트겠죠. 그리고 앙코르 와트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캄보디아 그러면 앙코르 와트 그러죠. 누가 얘기가 앙코르 와트는 알아도 캄보디아는 모른다. 한국에서 지금 인천에서 앙코르 와트로 직통이 있습니다. 직행.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앙코르 와트 한 4, 5일 보고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온게 아니라 이제 앙코르 와트로 온 거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경주 불국사로 딱 도착해서 경주 불국사를 보고 서울도 안 보고 간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다 논하는 사람들이죠. 앙코르 와트는 저도 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리고 사실 달에서 우리가 생눈으로 볼수 있는 게그 뭐야, Great Wall of China. 한국말로 안 떠오르네요. 어쨌든 그 중국에 있는 긴그 월이 있잖아요. Great Wall of China하고 이 앵콜 와트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무지무지 큽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하도 자주 가가지고 손님들 오고 또뭐 친구들 오고 그러면 가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는 그냥 아유 당신들 보고 오라 그러고 저는 그냥 호텔에서 쉬고 그랬었는데,
지금 좀 회기가 됩니다. 이분이 그래도 꽤 정확하게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좀 다닐 때 제 아이폰 사진기가 이분이 갖고 다니는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사실은 HDR이 되고 그래서 HDR 제가 HDR을 장만하려고 그 캐논 G2를 사고 막 그런 적이 있고 뭐 벌써 수십 년 전이죠. 근데 아이폰은 HDR이 다 장만되어 있어요. 비디오도 HDR을 찍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폰으로 영화 무비를 찍어서 영화 만드는 그런 콩쿠르 대회도 있습니다. 그 앵코르왓 바로 옆에 바이온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너무 한심스럽게 앵코르왓까지는 가보고 바이온이라는 데는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아,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여기서 더 오래 살 건데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 지역 사진 제대로 찍고 그거에 대한 크리스천 퍼스펙트 이 책을 읽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크리스천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크리스천 퍼스펙티브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캄보디아 관광 뭐 이런 걸 하나 사진첩을 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진짜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게 아, 내가 왜 손님들 그 다른 거 앙코르왓 갔을 때 앙코르트 국립 박물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난 그것도 몰랐어요. 앙코르트 국립 박물관 그래서 야 여기 꼭 가봐야겠다. 내가 시간을 내서 앙코르 국립 박물관을 가고 여기 또 민속촌님도 있고 아 주여 이런 좋은 걸 모르고 저는 앙코르왓 가면은 그 시엠리앱이라고 그러죠. 시엠리앱이라는 데 앙코르왓이 있는데 시엠리앱 갈 때마다 저는 그냥 그 시엠리앱에서 저녁 버페 주면서 춤추고 뭐 이런 쇼 이런 거를 즐겼어요. 제가 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 데가 깜뽕짱. 저는 깜뽕짱에 거의 첫 한 6년? 그쵸. 5, 6년은 깜뽕짱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만난 선교사가 조금 신학이 저의 신학이랑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그들의 유적을 사랑하고 박물관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깜뽕짱에 있던 한국 선교사는 아, 그거 다 귀신들이에요. 가지 마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난게 이제 제가 깜뽕짬을 또 언제 또 찾아가 보겠어요. 여기서 2시간 반 되는데 프놈펜에서. 근데 보니까 그 깜뽕짬이라는데 브라셋 브레이노크라는 사원도 있어요. 오, 멋있어요. 오, 굉장해요. 그리고 거기 왓코 왓노코 사원이라는 데도 있고. 와. 또 브록산 스라이산 그러니까 깜뽕참이라는 데큰 지역이 아니거든요. 아니 이런 유적지가 세 군데 프란체이 제이끼리 사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나무다이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 근데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납병 환자촌 가서 설교만 시키고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아 참 무식한 사람이란 거니까 우리가 한 나라를 사랑하고 품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무슨 너무 우월주의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러 왔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아버지를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20년 있으면서 아이고 경주 불국사는 왜 가고 귀신 나오는 데야 가지 마. 그래서 백인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 한 번도 경주를 안 가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여러분 한국 국민으로서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게 바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게 이제 잘못된 신학과 조금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또 가고 싶은 곳이 딱깨오라는 데요. 얼마 전에 저희 오아시스 하우스 게스트룸을 착 제니가 그냥 예쁘게 하고 첫 손님으로 딱 깨워서 아, 참 훌륭한 분들이죠. 두 여자 선교사 둘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깨우라는 지역에서 15년 동안 처녀가 혼자 들어가서 거기 유치원 운영했어요. 이제 후원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지지고 볶고 애들하고 씨름하고 막 캄보디아 말 배워서 막 뭐
나는 참 그런 분 보면 너무 겸손해지고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20년 동안 선교사란 얘기를 오속한 선교사 안 했거든요. 그냥 선교 동원갑니다. 아유 참 선교사를 부담들어요. 왜 선교사 그러면 저 사람처럼 돼야 되니까 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딱 겨울을 가보려고 딱 겨울을 가서 그 사역지도 보고 축복하고 딱 깨워 박물관도 좀 박물관도 보면 좋지 않을까. 정말 가보고 싶은 두 번째 곳입니다. 그 다음에 와 이게 147페이지에 나왔어. 국립박물관. 이게 프놈펭이 있거든요. 내셔널 뮤지엄. 국립박물관은 뭐또 거의 뭐 수없이 갔습니다. 워낙 박물관을 좋아하고. 근데 보니까 어휴 이분의 입장 뭐 김우택 씨는 물론 이제 그냥 불교적인 것뭐한거몇개 올리고 하지만 half 페이지로 줄여버렸어요. 근데 사실 국립박물관에서 갈 때마다 가서 딱 보는 게 뭐냐면 앵콜 와트라는 데서 뭐가 발견됐냐면 최초로 글자로 zero 공 네? 공이라는 숫자를 쓴 비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인도가 뭐 수학적으로 우수하고 우리가 제로를 썼다라고 뻥깠지만 그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 그게 유교학적으로 훨씬 더 몇백 년 전에 인도에서 발견된 비석보다 캄보디아에 발견된 비석이 제로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Finding Zero라는 책이 있어요. Finding Zero라는 책은 바로 Finding Zero라는 책은 하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 그 수학자 수학 교수가 Finding Zero 그래서 그거를 추적해서 탁 다이얼로그 해가지고 원래 그 비석이 어디 있었냐면 저 미국에 있는 스미스소니안 뮤지엄에 떡가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뺏어왔어. 근데 이 무식한 정치인들이 캄보디아 놈들이 모르니까 그걸 그냥 뮤지엄 그냥 저 코너에 그냥 이게 너무 열 아무 설명 없고 그냥 이렇게 코너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철학도 RUPP 국립대학 철학 교원 그 대학원 학생들하고 이거를 같이 공부하다가 야 우리 찾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두 친구랑 가가지고 열심히 찾아서 교수님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꼭 오시면 프놈펭 국립박물관에 오셔서 제로 비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왕궁입니다. 뭐 바로 옆에 있으니까 티켓 하나 끊으면 두 군데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자주 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재미났던 게 우리 김우택 선생님도 했지만 거기도 뭐 똑같죠. 뭐 많은 비석과 많은 벽화와 다 좋아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왕이 월화수목금토금을 잘 모르니까 시녀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전 시녀들, 모든 하인들, 모든 사람들이 색깔을 맞춰서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그좀 빨간색이 나는 오렌지고, 화요일에는 그냥 오렌지고, 수요일에는 퍼플이 뭐죠?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갔어. 그러니까 뭐 왕이 하는 거야. 맨날 먹고 놀고 자고 뭐 그런 거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오늘 수요일이구나. 아이고 오늘은 목요일이네. 예? 술 잔뜩 마시고 취해서 하루는 넘기고. 아이고 그 매니저들이 토요일이네.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제 추측입니다. 뭐 왕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야참 왕은 날짜 가는 거를 하인들의 예? 존속들의 옷을 보고 알았구나. 네 번째는 정말 가슴 아픈 데죠. 킬링 필드라는 데입니다. 킬링 필드가 뭐냐면 카마루지 부부는 75년도 4월에 이 폴팟이란 완전 또라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 인구가 800만이었는데 1.7밀리언 170만을 학살하죠.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잡아가지고 포로 수용소로 보내서 거기서 그냥 죽였어요. 총알 쏘면 총에까지 아까니까 망치로 죽이고. 끔찍합니다. 애들은 나무에다가 죽이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애 죽는 소리 그러니까 밤에는 그냥 크게 음악을 틀고 애 소리 울면서 막 다리를 잡아서 대가리를 그 나무에 계속 쳤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발굴된 해골을 그냥 탑으로 쌌어요. 그냥 탑으로 쌓아가지고 그냥 와 거기가 끔찍해요. 너무 재미난 게 그 깜뽕 참외 있던 선교사는 여기도 안 데리고 갔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실 2007년도에 그분과 이제 사역 그만두고 프놈펜에 나와서 방을 얻으면서 아 정말 아니 이거를 안 가보고 어떻게 캄보디아의 아픔을 우리가 치유하냐고요. 그죠? 아,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또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조금 멀어요. 뚝뚝이 타고 한 40분 가야 되는데 꼭 가서 보고 왜냐면 아직도 땅바닥에서 옷들이 나와 있어요. 옷들이. 죽인 사람들의 옷이. 비가 오고 그러면 또 막 올라오고. 거기 귀신 있나요? 뭐 귀신 있겠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가서 귀신 올린 목을 담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좀 겸손해지고 여기 뚫슬랭이라는 데가 있어요. S21. 그래서 뚫슬랭은 프놈펜 중심부. 제가 바로 그 옆에 살았어요. 그 근처에서. 제가 살던 데가 전번에 살던 데가 이제 러시안 마켓이라고 뚫뚫뽕이라는 데. 근데 그 뚫뚫뽕에서 바로 올라가면 뚫슬랭이라는 거기에 고등학교를 다 내쫓고 없애고 거기다 교도소를 만든 교도소에야만 완전히 한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칼잠을 자야 되는 요만한 장소에 놓고 거기다 체인해 놓고 계속 죽였어. 매일 죽였어. 끔찍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거기 둑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 원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난 죽였다. 그랬더니 자기 밑에서 하던 수백 명의 부하들이 저 미친놈아 무슨 말이냐. 우린 죽인 적이 없다. 마지막 그 뚝이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법정에서 얘들아 이제 그만해라. 어? 죄를 자백해라. 아 끔찍하죠. 그 책을 읽어보면 에스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죽이던 사람들이 가족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망치로 10명을 대가리를 깨서 죽이고 손 닦고 가서 저녁 식사 때 가서 가족이랑 막 허히히하면서 밥을 먹었대. 와 여기도 가면은 죽은 사람들의 사진이 막 걸려 있습니다. 어린애들부터 여기 야, 귀신이 욕을 버리죠. 어떻게? 그런데 여기를 안 가보면 왜 우리가 캄보디아와 선교를 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없어. 이렇게 아픔이 많은 나라예요. 75년부터 79년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부모가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안 죽은 백성이 없어요. 그렇죠. 800만 중에 거의 200만을 죽였으니까. 그죠? 우리 같이 일하던 스태프가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여기서 죽었대요. 그래서 S21을 같이 왔는데 뭐 아,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간 곳이 이제 해협이란 데입니다. 지금 제가 안 가본 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 바이패스하고 우리가 쭉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가보세요.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까입이라는 비치. 이게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까입이라는 비치가 깜뽀스에서 옆이야. 네, 캄보디아에서 청년들 부흥회가 있어서 가서 주일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토 가서 쉬고 까이프 바로 옆이니까 까이피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기는 이제 개로 유명해요. 개라고 뭐 미국처럼 큰 개가 아니라 요만한 손바닥만한 개인데 그것도 맛있다고 뭐 먹어야 돼. 저는 원래 개를 그런 개는 싫어해요. 저는 시애틀에 나오는 큰 개, 커스코에서 파는 이만한 개 살이 쫙 빠지는 거죠. 그런 거 먹는데 조그만 건 이게 뭐. 껍질을 씻는 건지 이게 살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 거 유명해 어쨌든 우리 제리하고 스텝하고 이제 다음 주일날 또 가는데 거기 가면 또 그거 막 저기 거기 뭐야 그 수산 마켓에 가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서 막몇 킬로 사다가 쪄가지고 호텔에 와서 막 깨먹는다.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에 바로 갭 국립공원이라는 게 있어. 근데 제가 있는 호텔이 바로 갭 국립공원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호텔에 파킹하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한 10m에 국립공원 엔트런스가 있고 이 호텔은 20년 전에 세운 호텔인데 좋은 호텔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호텔이에요.
근데 여기를 가봤는데 뭐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는 제니랑 그때 올라가자 그러고 한 200m 올라가다 힘들어서 내려왔어요. 또 이 부분도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한 바퀴 삐익 돌지 한번 등산한다는 그리고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올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외로 캄보디아도 이 국립공원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네이처를 잘한 건 좋은 것 같아요. 그 까입이라는 데서 배를 타고 한 30분? 네, 한 30분 들어가면 똔사이 섬이라는 게 있어요. 똔사이 섬. 코 똔사이.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는 보통 토끼 섬. 토끼 섬. 그 토끼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제가 있는 호텔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바로 앞에 보여요. 토끼섬, 이렇게 토끼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길고. 거기도 우리는 가서, 근데 거기는 해변지가 굉장히 수심이 얕고 수영하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서 인조이 한답니다. 제가 이제 제 책을 쓰면서 가보고 싶은 것이 뽀꼬 국립공원이에요. 뽀꼬 국립공원인데 여기가 캄보디아 제일 좋은 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를 가려고 몇번 깜뽀 가가지고 깜뽀에 있는 선교사님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십니다. 이분은 11년 선교를 마치시고 이제 다음에 들어올 때 non-resident 선교사로 오십니다. 나이가 연세가 있고 이제 세마이 은퇴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깜뽀에서 샬롬 센터라는 거 하셨는데 갈 때마다 거의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된다 그러고 못 올라가셨어요. 어느 날은 비가 오고 어느 날은 안개가 끼고 산 위에 좀 춥대. 근데 거기서 가서 봐야 될게 뭐냐면 캐톨릭 교회가 있는데 100년이 됐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카마룰 1975년부터 79년 동안 하여간에 있는 저기 원래 빨갱이들은 불교 그 불교도 종교니까 다 깔아 뭉갰거든요. 지네 종교가 불교인데도 그러니까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몽땅 다 깔아 뭉갰어요. 이 폴팟이란 또라이가 그냥 뭐다 부신 거예요. 템플도 부시고 교회를 왜 근데 어떻게 그 가장 중요한 파크에 있는 캐슬릭 교회를 안 부셨을까? 그래서 지금 캐슬릭들이 새로 복원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아마 기도원처럼 쓰겠다 뭐 이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김우택 씨도 사실은 사진은 번듯하게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번듯하게 했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안 쓰셨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다음번에 갈땐그 위에 뽀꼬 팰리스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뽀꼬 팰리스라는 호텔을 한번 묵으면서 여기를 유적지를 찍으면서 우리 크리스천 퍼스펙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 우리가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리고 제가 여섯 번째로 간 데가 이제 스누크빌이라는 깜뽕섬이라는데 오첼티엘 해변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첼티엘 해변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호텔 바닷가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World's Best Beach 딱써 있어요. 제가 처음 가서 그 사인 읽고 뒤집어졌어요. 야 정말 이게 어디서 지금 지네들이 감히 World's Best Beach 해변의 길이가 4km밖에 안 돼요. 4km면 영어로 하면 Royal System 하면 2.5마일. 여러분 2.5마일. 지금 그 캘리포니아 그 비치가 뭐 250마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2.5마일인데 그리고 아뭐 그래요. 거기도 근데 문제는 여기 가서 보면은 지금 비치가 이렇게 쫙 있고 뭐 거기 다 벤치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해변에선 생몸으로 누워 있으면 안 돼. 왜? 거기 와서 개똥, 소똥, 말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벌레가 생겼어.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 누워 있다가 기생충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그걸 맞아야 돼서 주사를. 그래서 벤치가 있는 거예요. World's Best Beach 아니거든요. 캄보디아 수준이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비치마저 몽땅 중국 사람들이 다 구입해서 프라이빗 비치로 만들었거든요.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 그래서 사실 스유뉴필 깜뽕솜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유흥지였는데 이제 거의 안 갑니다. 왜? 거기는 다 갬블링 호텔밖에 없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policy가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마카오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비행장이 있거든요. 이제 러시안들이 만들어준 비행장이 있어요. 거기 도착해서 중국 사람들 와서 갬블링만 하고 가겠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있던 데가 그 세란드피디라는 호텔인데 40불짜리였어. 40불. 근데 어느 날 가려고 했더니 막 150불로 올렸어. 사람 손님 하나도 없는 거야. 아예 다 나가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진이 마지막일 거예요.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갬블링 하기 전에. 여기 세란디피디 해변, 여기 바로 이 옆에 제 호텔이 있었고 소카 해변. 근데 소카 해변은 또 캄보디아 부자들이 사가지고 소카 호텔에 있는 사람 외에는 이 소카 해변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소카 호텔에서 한번 커피 마시고 자니라 그 해변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옷들이 해변도 있고 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가본 여덟 번째로 가본 데가 부스라 폭포 원돌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목회자 훈련하고 그때 우리 제 동생 대환이 목사가 와가지고 캄보디아 이상 안상홍에 대한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스라 폭포를 같이 갔었어요. 아 조금 해요. 네. 아주 조그만 폭포인데 그래도 아름다워요. 아담한. 근데 너무 재미났던 게 그 폭포를 보면서 내가 야 아름답다. 그랬더니 쟤랑 같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대학부에 지금은 청년이지. 청년이 그러는데 옆에서 미국은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게 있다는데 이거랑 비슷합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쳐다보면서 에스 나이아가라는 네가 이거 보는 거에 한 1000배를 늘려야 했더니 얘가 막 입이 쫙 벌어지면서 저거보다 1000배가 커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재미난 얘기죠. 부스라.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아, 참 좋은 책이다. 나도 이런 책 하나 써야겠다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선교사들 또 크리스찬들 순교당한 장소, 그죠? 그런 장소를 찾아가고 또 크리스천 교회가 있다 없어진 지역 또 지금 현재 그 목회를 잘 하시는 사람들 지역 그래서 교회 중심 크리스천 퍼스펙티브에 이런 책을 쓰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이 책을 소개하면서 김태영 시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캄보디아 격언 중에 나무 잎은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관적인 다른 격언과는 달리 꽤 시적인 말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나오겠지요. 나름대로 사유할 수 있는 여백을 품고 있어서 더욱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삶의 지표로 삼을 만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을 흘러와서도 여전히 지금 이곳에서 의미를 잃지 않기 때문이죠. 캄보디아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원과 조각상과 산과 강과 사람 길과 어우러지면서 어떤 다른 세계로 건너가듯 이 캄보디아를 여행하는 이들은 그 비어있는 여백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이 책에 가득한 사진들은 캄보디아의 비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가려져 숨은 길 하나를 천천히 따라가게 합니다. 비록 나무 잎은 멀리 떨어지지 않지만 가끔 우리의 발걸음은 멀리 길을 내어가고자 합니다. 아이고 진짜 시인이 역시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읽으면서 아 그래 내가 나도 시인인데 그래서 그런 유적지를 가면서 그곳마다 시를 올리고 그죠? 제가 이제 한국말로 출판을 못하니까 아마존에서 아마 영어가 되겠죠. 이 기회에 영어 시도 그래서 제가 곧 죽어도 버클리에서 포트리 클래스를 택한 사람인데 영어 시도 다시 한번 쓰기 시작하고 제가 그 클래스에서 A를 받았습니다. 그게 잘 씁니다. 근데 제 심중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쓴 지 와 40년 됐네요. 그런데 다시 영어 시로 좀 쓰면서 또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중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아 다음번 북톡에서 만나겠습니다. 한번 꼭 한번 오세요. 그리고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여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봬요.